삼척시의회가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육부에 이동 수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삼척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도계 캠퍼스가 시가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이 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적다며 도계 시가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수업 운영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동 수업을 위해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계 시가지에 복합교육연구관을 건립하고 있다며 대학 성장과 수업권 강화를 위해 이동 수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